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예술대학교 연기전공 1과학부 홍승현이라고 합니다. 복학을 준비하는 복학준비생입니다. 이단비라고 합니다. 저는 뮤지컬, 발라드, 아니면 랩? 힙합이랑 발라드랑 아이돌 음악 좋아합니다. 클래식은 가끔씩 듣고, 그 다음 아니면 영화 OST나 잔담이 뭐 노래모음 이렇게. 국악이요? 국악이요?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국악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네, 국악 들어봤죠. 제가 또 풍산살춤을 쳐서 국악은 많이 듣긴 해요. 뭐 풍물놀이, 가야금, 봉산탈춤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판소리나 어르신들이 많이 듣는 음악? 흥 이런 게 많이 떠오르고 아니면 뭐 한, 턱을 푼, 신나는. 제가 국악을 처음 들었을 때 생각나는 건 들썩거리는 느낌? 저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거리고 흥이 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것이니까 그래도 약간 친근감이 있는 느낌? 많이 찾아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려운 음악.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때 이제 뭐 저는 연기도 하고 봉산탈춤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웃더라고요. 국악이 진짜 신나면 되게 신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슬프면 또 한없이 슬플 수도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듣고 있는 거야? 네. 어플이요. 아, 저는 K씨의 그때가 좋았어랑 박효신의 야생화, 청하의 벌써 12시, 슈가볼의 여름밤 탓이랑 키썸의 심상치 않아라는 노래랑 주영의 처음이라는 노래, 소녀라는 노래, 주저하는 연인, 좋은 날. 뭐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듣는 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이 다르니까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멜로디나 그런 걸 조금 넣으면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KBS 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는 원영석입니다. 악단에서 상임지휘자는 일단 연주의 모든 포괄적인 부분을 책임을 지고 공연 때 이제 지휘를 담당을 하고요. 또 공연 기획 및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악단의 모든 내부 일들을 맡아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은 방송악단으로서 일단은 그 방송과 또 국악의 내용들을 좀 연계해서 대중적이고 그러면서도 좀 예술성을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한국적인 음악을 포괄적으로 하는 악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어린 아이들부터 이렇게 굉장히 그 어르신들까지 넓게 잡고 공연을 준비하는데, 공연 타겟층에 따라서 저희가 공연 기획을 좀 달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음악회라든가, 그 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뭐 젊음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중적인 음악회, 그리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역사 콘서트라든가 이런 공연들을 좀 달리하면서 보다 많은 그런 관객층을 흡수하고 좀 매니아를 좀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악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현악단에서 지휘자의 역할이란 사실 음악을 좀 만들고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음악의 변화를 가져가고 또 보러 오시는 분들을 좀 즐겁게 해드리고 또 음악적으로 메시지를 남기고 이런 것들을 총 다 같이 기획을 해가지고 연주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휘자를 맡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그 기획을 하는 부분에서 어떤 음악회를 이렇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고민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획된 연주회를 잘 완성도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악단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국악관현악단은 그 이 한국 음악이라는 좀 특수한 그 설정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보러 오시는 관객들한테 다가가려는 어떤 아무래도 한국 음악은 조금 좀 전통 음악적인 것들만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하거나 진부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제는 조금 새롭고 다양한 그런 소재를 가진 레퍼토리를 개발함으로써 좀 더 우리 한국의 뭐 멋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한국 음악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좀 새로운 부분을 좀 부각시키면서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획을 해야 되는 부분을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을 끼고 있다 보니까 공공성을 굉장히 좀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과 그 한국적인 예술성, 대중성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가미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국악관현악단의 새로운 레퍼토리도 개발을 해야 되고 연주적인 부분에서도 기능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발전적인 부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부분의 연구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중적인 음악을 어떻게 만들어서 관객들한테 다가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그 관객들이 좋아한다고만 해서 좀 가벼운 음악이라든가 그런 음악들만을 추구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 예전에 있던 전통 음악만을 하게 되면은 지루한 음악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가미시켜서 음악을 좀 관객들한테 예술적으로도 다가갈 수 있고 대중적으로도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또 그런 부분들을 관객층에 따라서 어떻게 다양하게 만들어 갈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새롭게 지금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전문 분야니까 제 전문 분야의 그 국악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고요. 뭐 차에 있을 때도 라디오 방송을 국악 방송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음악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국악들을 듣고 클래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듣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대중음악 이런 쪽도 좋아하고요. 뭐 대중음악 쪽에서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그냥 락 발라드 같은 거 이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저는 KBS 국악관현악단에서 해금 수석을 맡고 있는 안은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국악관현악단에서 아쟁 연주를 하고 있는 이영호입니다. 부모님께서 예술을 하길 너무 많이 원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악기를 레슨을 받다가 어느 전시회에 갔었는데 해금을 처음 보게 됐어요. 근데 그 해금이 생김새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거기다가 두 줄인데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경이롭게 놀랐어요. 그래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공을 해금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우연히 그 연주회를 보러 갔다가 아쟁 소리를 듣고 중저음의 소리가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이제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국악은 들어봤니? 어떻게 생각하니? 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 하고 물어봐요. 아이들이 뭐 국악을 이제 어떻게 접했는지는 모르지만 낯설고 그런 음악이잖아요. 네. 이제 여러 국악기를 접해보고 본인에게 이제 좀 맞는 그런 악기를 선택해서 전공하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은 있는데 국악을 한 걸 후회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악단 오디션 준비할 때 너무 힘들어서 좀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국악을 전공하게 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젊은 국악인들이 많이 대중과 호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악과 재즈, 락과의 만남, 뭐 콜라보나 저번에 보니까 방탄소년단이 작년 8월인가에 아이돌이라는 뭐 곡을 내놨는데 거기에 얼쑥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즘은 웬만한 취임새도 좀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대중과의 그 새로운 시도나 작업을 통해서 시선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한다고 했을 때 일단 신기했죠. 그게 무슨 악기인지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았고 저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